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후대들 앞에 서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서느냐, 말로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심기 이전에 진짜 위기시대를,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영적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후대들 앞에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언약만 붙잡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셨다는 사실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후대를 남기는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에는 렘너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6월 11일 토요일엔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준비하고 남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6월 둘째 주 아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여름 행사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교육국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 및 오전 수요 예배 장소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6월 15일 수요일 목회 사무원, 6월 18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전도학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사무원이 6월 15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부목사들 참석합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2기가 6월 17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민족 선교대회가 6월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6월 1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30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조우상집사, 이정용권사 차녀 조인영양, 청년국 서우동군 결혼식이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대교구 중학권 주연성도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대교구 본동 2구역 김진회 장로 부친 장경혜 권사 시부, 2대교구 월성 1구역 김진화 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생마르탱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의 해외집합체 생마르탱입니다. 1493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이 섬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로부터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설탕 플랜테이션이 확대되면서 아프리카로부터 노예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 흑인과 유럽인 간의 혼혈인 물라토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48년 프랑스 측에서의 노예제 폐지 이후 플랜테이션 산업은 쇠퇴하면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관광업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섬 주민들의 30%가 가톨릭 신자이며 무종교인들은 35%를 차지하지만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볼거리와 유흥은 발달되어 있으나 빠른 세속화로 영적 사실에 무관심한 이 땅에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이번 주는 생마르탱을 위해 기도합시다.